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날밤을 샜어요. 네, TV를 켜면 최영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42시간 무수면 네. 무식사 연속 릴레이. 그게 가능합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최영일 네.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여기 윤희웅 센터장도 네. 그런 얘기를 듣던 분인데 네. 지금 근 1년 만에 방송에서 네. 이번 대선에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좀 쉬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목하겠습니까? 먼저 데이터에 네. 윤희웅. 네, 그냥 뭐 대중 어떤 여론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세대 구도가 깨졌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2040의 진보 성향층, 네. 그다음에 뭐 50대는 중도 성향층, 60세 이상은 보수층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20대와 30대가 윤석열 후보와 당선인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갈라.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없던 현상이고 네. 또 한 가지 동일 세대 내 남녀의 구분이 네. 이렇게 20대와 30대 두 연령대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나타난 것도 전에 없던 일이죠. 전에 없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특이한 것이고 앞으로의 많은 선거들에서 각 정치 정당들이 선거 캠페인을 준비할 때 상당히 이전에 공식으로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거 운동도 향후에 앞으로 변화가 이제 불가피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어떤 남성과 20대, 30대 여성들 이것들이 사실은 그 행동들을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촉발한 것, 그러니까 투표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서 사실 결집하고 연대하고 네. 또 행동합니다. 네네. 저는 윤희웅 센터장님이 돌아온 브래드 피트 얘기에 거의 다 동일하면서 누가 브래드 피트? 아니, 브래드 피트 닮았다고요. 누가? 우리 윤희웅 센터장 별명이 브래드 피트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 근데 앞에 좀 수식어가 있는데 망가진 브래드 피트라는 별명인데 네, 알겠어요. 그건 빼고 혼낼 뻔했어요. 예, 저는 그 다 종합하면 한마디예요. 네. 대한민국 두 쪽 났다. 이거잖아요. 예. 저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옛날 조선시대에 주자학. 주자는 참 세구나.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네. 진영 논리는 참 세구나. 대한민국에.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이 화두가 됐죠. 네. 대선 끝나고. 대한민국 5대 갈등 있어요. 계층 갈등, 양극화. 지역 갈등, 이번에도 확인되고. 양성 갈등, 심화되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 고령층과 뭐 그러니까 그 세대 내에서는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이제 4, 50대는 뭐 진보 지지, 6, 70대는 보수 지지. 이건 또 사라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갈등들을 해소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개별 갈등이 다 어디에 뭉쳐 있냐 하면 정치적 진영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네. 왜냐하면 우리 진영으로 오세요. 자, 저쪽은 남성 우대네. 우리는 여성 우대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헤쳐야 되나. 이 안에는 지금 이 50년 이상 반세기 이상 쌓여있는 갈등도 있고 네. 최근에 또 새로 불거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야 양쪽이 팽팽하게 정말 0.73%포인트 차로 전 승부 갈리는 건 네. 내 생에 이런 걸 다 보는구나 싶은 어찌 보면 명승부인데 과제는 크다. 네. 최영일 평론가가 감이 좋습니다. 촉으로 네. 감으로 촉으로 네. 투표율 네. 그리고 뭐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율 뭐. 그리고 차이 거의 맞췄어요. 아유. 당선자만 틀렸습니다. 네. 네. 그게 문제야. 중요한 건 틀렸어요. 디테일을 다 맞추면 뭐해. 네. 결론이 꽝인데. 그런데 이 감 촉은 알아줘야 됩니다. 네. 데이터와 감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선거가 하루 이틀만 늦어졌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정.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윤희웅. 결과론적인 것인데요.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가능성도 있겠고. 왜요? 왜 흐름들,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맞추신 사전투표 투표율 36.9%였잖아요. 네. 36.9%예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을 선관위에서 공개를 했어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만. 네. 남성은 39.3%. 네. 39. 높지요. 평균보다. 여성은 34.6이에요. 낮아요. 낮아요. 아, 엄청 차이네요. 이제 차이가 거의 5%포인트가량 그래요.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성이 사전투표에 덜 나간 거예요. 네. 확실히 많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투표율을 세대별로 추정치를 내놓았는데 아. 거기에 이제 여성 남성 나누어 가지고요. 네. 여기 달라집니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까지 여성의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더 높아요. 어, 그러니까요. 남성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본 투표에 짧은 기간 안에 움직여서 대거 나간 거예요. 결집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대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기간에 뭐 캠페인 열심히 하지만 큰 변화가 없이 맞아요.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사이에 2, 3일 저간에 상당한 어쨌든 변화가 이런 있었다.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딱. 면에서 이제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이제 하루 이틀 차이였다면 바뀔 수 있다. 그래요? 격차가 컸다면 예. 바뀌기 어렵죠. 네. 제 생각엔 한 뭐 2, 3%라도 낫다. 예. 최소한 뭐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차이였다 그러면 격차는 좁혀졌지만 1, 2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네. 지금 24만 7천여 표 차이예요. 네. 요거는 조금 더 가면 네.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유심히 본 게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네.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고 네. 서울은 지금 지난해 재보선으로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유리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양쪽 다 서로 박빙으로 갔어요. 네. 근데 묘하게 경기 서울이 숫자가 딱 바뀌어요. 네. 50이 서울은 윤석열. 5% 서울은 이기고. 5%포인트 차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는 곧 반대고. 네. 다만 경기도가 인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이었는데 결론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격차를 좀 좁혔거나 네. 경기도에서 격차를 좀 벌렸거나 네. 그랬으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 인구가 많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경기 서울에서 약간의 이변이 있으면 이건 뒤집히는 일이었는데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서울과 경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투표율에도 이제 이것이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50%를. 앞섰잖아요. 네, 5%포인트가량 이제 앞섰는데 서울의 투표율이 77.9%였거든요. 매우 높았어요. 평균치 77.1%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보면 아, 1%도 안 되네라고 하지만 상당한 거거든요. 표수로 그런데 보면 서울 인구 경기도에서는 천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졌잖아요. 네. 네, 5%. 그런데 투표율이 76.7%예요. 조금 낮아. 평균치보다 낮은 네. 거예요. 아, 이것도 사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779님도 이거 궁금했는데 며칠 더 있다가 더 벌어지진 않습니까? 이렇게 아, 정확한 예견인데 붙었다 벌어져. 아까 질문이 네. 자, 3월 9일 투표 날짜가 10일이나 11일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죠.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그래요? 일주일 밀렸다. 뭐 3월 16일 투표다 그러면 다시 모르죠. 몰라요. 아, 그래요? 다시 몰라.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는 네. 이게 이제 보면 자연환경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생물이다. 후보와 그 정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그렇지. 하고 상대 측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죠. 보건력이라고 해요. 3123님께서 선거 결과가 얼마 전에 끝난 그 쇼트트랙 같아요. 날 들이기 밀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삐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가 아주 강한 40대는 왜 투표장에 많이 안 나섰습니까? 그래, 많이 안 갔어요. 윤희웅. 네, 실제로 지금 그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투표율을 보게 되면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20대, 30대, 40대는 떨어졌는데 맞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40대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40대는 항상 높고 좀 여론을 맞습니다. 주도하는 맞아요. 층 아닙니까? 이제 사실은 40대는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77.1%의 투표율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70대 그 40대는 70%였거든요. 뚝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40대는 상당히 이제 지금 낙선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보시잖아요. 진보적인 40대, 예. 보수적인 60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가장 썼는데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40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경제에 가장 이제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 부양이라든가 자녀 양육, 허리 그다음에 세대라고 해요. 집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가가 있거나 없거나 한 세대인데 그런데 이제 서울 뭐 부동산 이슈 등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자기 집이 갓 생긴 사람인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거 세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 또 없는 사람 집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런 박탈감에 대한 불만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럼 분노의 감정 표출을 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냐 이분들은 성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 남성들은 이념 기반성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데 비해서 40대들은 차마 그러지는 않는데 투표를 좀 불참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네. 나타난 것이 네.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보겠습니다. 0545님께서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승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겠습니다. 얘기하셨고 2225님께서 어르신들과 2030 남자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60대 이상은 굉장히 결집했고 투표율도 예, 높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항상 여론조사상 과반 이상이었다. 네. 지금 이게 야당이 승리 근거로 예상을 했고 맞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없다. 네. 한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중에서 정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아주 싫어하거나 뭐 대체로 반대하거나 이런 스펙트럼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근간으로 야당이 얼만큼 모아낼 수 있는 건데 네. 상당히 모아냈다. 네. 야당이 결국은 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지를 약한 지지든 강한 지지든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승부라고 부르는 건 이재명 후보는 구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네. 근접한 표를 모아낸 것은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파워고 엄청난 능력을 보인 거죠. 그리고 정권 교체되는 게 난 더 좋아. 네. 문재인 정부 그저 그래 혹은 매우 싫어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들면 야당이 무조건 이기는 건데 네. 사실 50%를 넘지 못했잖아요. 네. 다 모아내지 못했다. 그것은 인물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까 윤용 센터장 말씀이 난 민주당 지지하는데 이번에 지지해야 되나?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2030은요. 자 지지했어요.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인가? 네. 여성가족부는 정말 폐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 실천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어쨌든 표결집을 위해서는 양쪽 다 최선을 다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는데 이 반대표를 더 많이 끌어모은 국민의힘은 결국 이긴 것이다. 7554님께서 저는 40대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못 찍겠고요. 이재명 후보도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은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친구 또래들. 네. 70년대생들은 물론 투표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아무튼 큰 틀에서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후보들이 한 1600만 표 각각 이제 네. 얻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연령대에서 1300만이 넘는 유권자 규모를 갖는 연령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60세 이상의 그렇지, 실버층인데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5년 전 대선과 비교해서 유권자의 그 점유 비율, 비중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비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한 표 한 표니까. 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는 다 그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는 늘어났는데 네. 2017년에는 24.4%였어요. 전체 유권자 중에 네. 비중이. 이번에는 29.8%.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인구가 이제 1300만이 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 40대는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는 지난번 79.1에서 84.4%. 엄청나게 올라갔죠. 규모도 많아지고 투표율도 결집한 거죠. 상당히 또 영향이. 이분들이 연세가 있었죠. 이제 올라가면서 네. 젊을 때 없었던 애국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분노도 막. 분노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항상 물어보면 자, 왜 뭐 이 후보 찍으셨어요? 왜 그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자식 세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요. 네.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 아들 세대와 다르게 투표를 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네. 또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데. 아니, 그건 중요한 의견입니다. 네, 국민의 뜻입니다. 7906님. 임금님은 하늘이 정하는 겁니다. 얘기했는데 머슴을 정한다고 누군가는 했는데. 네. 네. 7228님 청소 가능한 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얘기하셨고요. 8182님 어제 선거 결과에 화가 나서 술 엄청 마셨어요. 오늘부터는 윤 당선인 적극 지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요. 네,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이 됐다는 것도. 아니, 중요한 메시지를 네. 당선된 게 확정되고 나서 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생각이 달라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분 한 분 모두 정부에서 동등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메시지가 실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거 결과 분석해봤고요. 이제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미래로. 주진우 라이브는. 네. 자, 인수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촉과 감으로 최영일? 야, 저는 요즘 고민인데 뭐 안철수 대표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등등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은 안 맡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안철수 미래는? 그 내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네. 지금 총리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스스로 제가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공동성명 발표 때 그러면 내각에 참여한다고 봐요. 당권 쪽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랑 너무 좀 치열해 그 부분은. 임기가 남았습니다. 이해 관계를 다투기가. 그래서 저는 5월 10일 취임이 된 직후 지명을 하면 부총리직 봅니다. 과학기술 부총리. 아, 그렇게 요거 신설된다. 걸고 여기는 일단 걸어요. 그 전 네. 걸고 그러니까 저 그냥 틀려도 명확하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저도 네.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인수위원장이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차기 정부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중요한데.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실제 내각으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심은 총리직에 대한 어떤 이왕 한다면 총리직으로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실제 국민의힘의 핵심들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리라고 봐요. 과연 이제 총리 전반을 맡겨도 될 것인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이제 부총리.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가 아니라 교육부총리잖아요. 그렇죠. 사회부총리. 근데 과학기술 부분의 부총리를 예전에 이제 그런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 네. 하고 그 아래 뭐 한 3개 정도의 부처들을 보유하게 되면서 하는 안을 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밀당이 네. 있고 하나의 이것이 잘 자연스럽게 해결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협상이 좀 있지 않을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답인 게 우리 진행자의 질문은 인수위원장 네. 누굽니까? 그랬으니까 네. 저는 두 명쯤 보고 있어요. 네. 김한길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후자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입니다만 자 윤희웅 회사장은 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동안. 실제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네. 신뢰했고 네. 끝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아마 뭐 전도 인수위원장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뭐 공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뭔가 중책을 맡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예전에 이제 어쨌든 경험도 예.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한테 준다면 당내 반발도 있을 텐데 네. 그게 공동정부의 느낌을 확 줄 수 있죠. 통합정부를. 네.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죠. 지난 선대본으로 줄어들기 전에 네. 저 2차 회합으로 이준석 대표와 이제 화해를 극적으로 윤 후보가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외곽에 있었잖아요. 선대위 밖에. 네. 이 미래준비위원회였어요. 이름도 미래준비위원회고 주로 뭘 했냐면 인재 영입을 했는데 네. 아주 당과 색깔이 다른 인재. 네. 심지어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 뭐 이런 분들 모셔와서 파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외부에서 좀 국민의힘 색깔이 아닌 통합정부 느낌을 내는 데는 김한길 위원장도 정치 입문 초반에 좀 이제 멘토로 얘기를 했어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82님 과학기술부 부총리 안철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시고요. 네. 2584님 권영세 인수위원장 초기
딱 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핵심 본인이 극구 부인했어요. 네, 핵심 권영세는 인수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와 좀 대립 관계 있고 불편한 관계 있던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실세로 올라섰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과거로 비유하면 쉽게 친이 친박이 부딪히던 개파 그림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 개라고 한다면 이제 청년 정치로 보수 정당의 미래를 바꿔보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했는데 너무 낡았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가출을 하면서 권리투쟁을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난 빠지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보통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대표가. 네.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마지막에 당선된 당선인이 자 당직자들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이준석은 별도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포옹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 후보와의 당선인과의 관계가 각별한데 당권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싸움은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평가가 다 가능해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제 여성표들이 국민의힘 쪽에 없었고 호남에서도 사실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론이 있다라고 하는 공격하는 쪽의 시각도 그렇죠. 일리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20대와 30대 남성들이 와서 결국 승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또 선거만 관점으로 본다면 또 가능한 것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안에서 긴밀하게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이제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어모 차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했다라고 했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김종인 지금 공방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 정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도 갑니다.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시대 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스 노로 물어봅니다. 노. 제, 야 윤희웅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약을 내놓은 거예요. 저기를 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반부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광화문 시대를 열고 싶었는데 강조 많이 인수위 했어요. 시절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인실이. 인수위 기간이 있고 인수위.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6477님. 윤석열 정부 승리하기 위해서 윤핵관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 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798님 새 대통령께서 청사에서 업무 보시는 건 반대합니다. 그 공약은 안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보안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는 대통령이 뜨면은 전화기가 안 돼요.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 이거 중심 뭐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깊이 연구했어요. 네. 정말 광화문으로 가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 지하에 NSC 벙커가 있는데 이걸 광화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전시에 대통령이 이동할 수가 없다. 또 예스 노로 갑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될까요? 아니면 이름만 바꿀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최영일? X. X. 네, 저도 폐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역할은 어떤 길을 찾게 될까요? 네. 촉으로 저는 이제 이 어떤 계급장을 달지 않고 한 1년 정도 민생 탐방할 겁니다. 지방선거에 당장 나와라 그러는데 나와라 하는 사람도 이재명 있어요. 후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3주 후인 6월 1일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가면 3주 동안 지금 한 명은 대통령 돼 있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뭐 다시 경기도지사 후보라든가 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후보로 뛰고 있다? 이거는 망가뜨리는 거죠. 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조용히 상임 고문을 달았으니까 당의 중앙 정치에서 이제 뭔가 의견도 내고 그러한 이제 역할을 비상, 계급장 달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2년 후에 총선 있잖아요. 저는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윤희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만들어진 어떤 이른바 세력 계보 강력하게. 이것들이 이제 저는 엄청 커지거나 아주 단단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일정 정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이 그룹의 어쨌든 생사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당의
어떤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구심점 있는 인물 이런 것들 부재한 상황이니 이 기회에 당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역할을 하고 하면서 지금의 입지를 더 탄탄히 가져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권력을 이후에까지 가져가는 데 낫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사실은 주장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편을 쉽게 이제 선택은 아직은 못했을 것 같고 계속 고민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나가야 된다.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는 건 아니죠. 네, 네 나가는 건 아니죠. 그 유세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두 번 죽이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루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겨뤘어. 그래서 팽팽했어 힘의 세력이. 그렇죠. 근데 바로 한 세 달 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겨뤄. 네.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대선 실패하고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 그랬다 또 포기 또 지방선거 국민의당 대패 그때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제 바른미래당 서울 시민들도 이제 경기지사에서 하면서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으로 오는 것이 그 아주 환호하거나 이렇게 흐름이 생길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있죠.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대항마가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실패한 게 이제 박영선 후보인데 박영선 후보는 박영선, 안 하실 거라고 박영선 후보 인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때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정권 심판론이 지난해 재보선에서부터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왜 여성 후보를 냈었냐면 서울과 부산 재보선 지역 모두 다 미투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여성 후보밖에 없다. 했는데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또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엊그제 다들 모르세요. 다섯 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을 동시에 했어요. 네 군데는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의석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석권했습니다. 대구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인사예요. 곧. 네. 곧 복당하겠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으로. 복당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건 김재원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나왔던 얘기고 다섯 개 의석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요 지방선거는 전 예상을 드릴게요. 지금 17개 광역지자체장 중에 다 두 군데 빼고 지금 민주당 저 도지사 시장이에요. 거의 석권했었죠 민주당이. 그런데 그때 생각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그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어요. 야당이 항의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선 하루 전에 만나느냐. 우리 정부야. 그건 미국 정부가 결정한 건데 설마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 주겠다고 날짜에 그렇게 잡은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패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에서 윤석열 승 10군데, 이재명 승 7군데예요. 요 그림이 그대로 지방선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희웅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에서 마땅한 이제 인물이 없는 그런 상황. 대개는 사실은 그 대선에서 지고 난 경우에는 그다음 있는 선거는 야당이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격차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쇄신의 흐름이 커진다고 한다면 좀 젊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 기존에 아주 대중성이 아주 크지 않고 중량감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인물을 내세우는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물갈이가 클 거예요. 물갈이 폭이요. 윤희응 최영일 최영일 윤희응 두 분과 정치연구소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0님께서 인사도 리더의 큰 자질입니다. 좋은 인재 두루 등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